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여의도의 두 배 반 넓이로 하루에 쓰레기 16,000톤을 처리하는 곳이 국화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탐스러운 하얀 꽃송이를 자랑하는 가을의 꽃 국화. 국화면서도 꽃송이가 작은 갖가지 색깔의 소국. 진한 오렌지빛을 띠고 있는 국화과의 메리골드. 선선한 가을바람에 실려온 그윽한 국화꽃 향기는 나들이객의 마음도 가을빛으로 물들입니다. 아, 되게 좋아요. 좋고 약간 이제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좋긴 한데 되게 정말 그냥 자연적인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쓰레기 매립장 하면 냄새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실 텐데 막상 와보니까 냄새도 없고 주변 환경에서 그런 여건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조성된 것 같아요. 다양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86만 제곱미터의 야생화 단지가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100여 점의 국화 전시품은 지역 주민들이 1년 내내 공들여 키운 작품들입니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매립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온실에서 꽃을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내내 학교 동아리, 지역 문화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진행하며 활쏘기 풍물체험 등 모든 연령과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번 국화축제는 내달 6일까지 매립지 내 녹색 바이오 단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터TV 뉴스 백진아입니다.